자, 세율, 그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빼고 빼면은 과세 표준이 결정되죠? 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산출 세율. 산출 세액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세율에, 잘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부주기를 1호와 2호로 나눴잖아요. 1호와 2호로 나눠. 그러나 세율만큼은 글자 그대로 세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 율로. 1호, 2호, 3호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세율을 나눌 때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대상을.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오른쪽 2호 나왔잖아. 2호 나와 있죠? 지금 몇 페이지 폈어요? 379. 페이지 수라도 잘 펴요. 한 번만 이렇게 펴보면 3, 4, 5는 이제 좀잘 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못 찾아. 3, 4, 아, 3, 7, 9. 됐죠? 세번 이상 읽어주면 짜증나요. 듣는 사람. 저는 괜찮아요. 자, 1호 나왔잖아. 1호. 근데 기타 자산을 지워. 기타 자산은 2호로 들어갑니다. 1호의 기타 자산을 지우라고요. 양괄호 1번 꼭대기 두꺼운 글씨 기타 자산 지워요. 참 지우는 것도 잘 지우네. 지우라니까 기타 자산. 근데 2호가 뭐다? 기타 자산이야. 그리고 3호는 뭐다? 주식. 그래서 뭐를 파느냐에 따라 세율을 물어볼 때는 1번, 2번, 3번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율로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1번 자산은 등기,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아먹을 때는 70%를 뺏어갑니다. 아주 높은 세율. 미등기로 팔면 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70%. 일명 미쳤구나. 70%예요. 그리고 1호 자산은 보유기간을 따집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그래서 보유기간도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1년 미만. 그러면 50%를 뺏어가. 그 다음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를 뺏어가. 몇년 이상? 2년 이상일 때는 최저 6%에서 최대 38% 누진세율로 갑니다. 5단계. 요렇게.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은 50%라고요.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됐습니까? 그리고 2년 이상은 뭐다? 6에서 38%. 일단은 구분해요, 그렇게. 단 뭐를 팔았을 때, 토, 뭐야, 주택과 뭐다, 조합원 입주권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다르다고요.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이해를 물어보면 40이라고 답을 해야 돼요.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50에서 40으로 바뀌었다고요. 뭐를 팔았을 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나머지는 50이에요. 상가를 팔았다. 비사업용 땅을 팔았다. 50이라고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이 낮다. 그래서 40이야. 그리고 1년 이상, 1년 이상 보유하다 팔면 역시 뭐다? 6에서 38%야. 1년 이상은 다 6에서 38%라고요.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그럼 우리가 상가를 팔다. 상가를 팔때 과세하죠. 그럼 최소 몇년 보유하다 팔아야 돼? 2년. 그래야 세금이 제일 적게 나와.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집을 팔 때는 몇년 이상 보유해야 돼? 1년 이상. 그래야 세금이 제일 적게 나와. 그래서 집을 팔 때는 2년 보유하면 비과세죠, 원칙이? 그러니까 2년 보유를 못할 때는 집을 팔 때는 1년 이상 보유해야 6에서 38로 간다고요. 1년 미만은 40%를 내는 거야. 그래서 1호 자산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팔았느냐, 나머지를 팔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똑같다. 단 미등기는 공통상으로 몇 프로다? 70%.
박스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코스니까 그냥 보는데 만족하세요. 어디에 뭐가 붙었는지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호 무슨 자산이야? 기타 자산. 옆에 적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골프 회원권. 시험은 기타 자산이라고 안 나와. 골프 회원권 유리한 조건이잖아. 그럼 이거는 등기할 수 없잖아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으니까 보유기간도 없어. 그래서 언제나 뭘로 간다? 6에서 38 초과누진세율로만 가세요. 언제나 몇 프로로 간다? 6에서 38 기타 자산. 그러니까 주식은 시험에 안 나오고 주식은 그냥 10, 20, 30 이런 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10, 20, 30은 비례세율. 원인에 따라 차등적으로 곱하죠?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함께 쓰는 세금이에요. 하나, 둘, 셋을 주식은 하나, 둘, 셋이에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뭐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이런 용어를 쓴다고요. 그래서 기본 과정은 2호, 2호만 알아요. 주식은 출제가 안 되므로 그래서 2호는 기타 자산도 왕따다. 알아들었나요? 왕따. 세율을 정리할 때만 나머지는 기타 자산은 1호로 가서 붙어요. 앞에서는. 자, 그 정도만 알고. 자, 이러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신고납부로 들어갑니다. 자, 389. 389로 가자고요. 신고와 납부 다 됐어. 이제 이것만 끝나. 이렇게. 그다음 양도소득세는 기다린다, 신고한다. 신고한다. 왜 신고하는 거예요? 양도가액을 납세의무자가 먼저 알죠? 그러니까 신고하는 거예요. 자, 밑에 납세의무자. 자, 이거는 필요 없고. 자, 넘어가요. 넘어가면 2번 390페이지 예정 신고가 있다고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신고하는 방법은 미리미리 하는 게 뭐다? 예정 신고. 또는 1년에 한번 하는 게 뭐다? 확정 신고. 그래서 원칙이 뭐다? 1년에 한번 하는 거야. 확정 신고. 그럼 확정 신고는 1년에 한번 하죠. 돈은 받았잖아. 그래, 미리 하는 게 예정 신고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예정을 물어보는지 확정을 물어보는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정 신고 나왔다. 예정 신고라고 있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예정 신고 기한 역시 뭘로 나눈다? 1호와 2호로 나누는 거야. 뭐를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요. 1호, 2호로 나눴잖아. 1호, 2호는 항상 뭐다? 주식. 1호, 2호로 나누는 거야. 자, 원칙 기억. 원칙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2개월입니다. 그냥 2개월 하면 안 돼요. 말일부터 반드시 2개월 앞에는 뭐를 확인하자? 말일. 칠판 한번 보자고요. 오늘이 양도일입니다. 오늘이 양도일이야. 양도일이 어떤 날이에요? 양도일이 어떤 날? 잔금 받은 날. 잔금 받은 날.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2월. 오늘이 잔금 받았어. 그럼 예정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말일부터 따져.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2개월 이내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 더하기 2만 하면 돼. 4월 30일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납니다. 4월 25일 하면 안 돼요. 항상 말일부터 따지니까 더하기 2에 놓고 말일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말일이 언제야?
2월 28일부터지? 그러니까 더하기 2하면 뭐다? 4월 말일이 되지. 그럼 말일이니까 끝에도 말일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다음 시 그래서 기억은 다 맞춰서 안 돼. 시험에 나오는 건 니은이야. 예외. 별 3개 붙여 이거. 별 3개 붙여 예외.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땡땡. 옆에 거 한번 읽어 봐요. 시작. 뭐를 양도했어요? 밑줄 그어요.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네. 허가 받고 받는 토지죠? 근데 키워드는 뭐다? 허가를 받기 전에. 밑줄 그어요.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예정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허가일에 속하는 달에. 절대 양도일 쓰면 안 돼요. 전자가 들어갔습니다. 2개월 이내. 말일은 말일인데 양도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허가일. 자, 칠판 한번 보세요. 그럼 예외, 시험은 예외가 나와요. 어떤 땅을 판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팔았죠? 그럼 봐요. 잔금은 오늘 받았어. 잘 봐요. 여기 보시라니까. 잔금 오늘 받았다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땅을 팔았죠? 그래서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을 받았어. 그럼 허가는 언제가 떨어졌느냐? 한 달 후에 허가가 떨어졌어. 3월 25일 날 허가 받았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거래를 뭐라 그래요? 유동적 무효라 그러잖아. 민법에서 허가가 나면 거래고 허가가 안 나면 무효가 되잖아요. 허가가 났잖아. 그럼 거래가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양도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날로부터 따집니다. 이날로부터 따져요. 이날로부터 가서 말일이 언제야? 3월 말일.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지문을 물어볼 때는 이날까지 하고 허가 받기 전 그럴 때는 허가일에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5월 말일이 되는 거예요. 5월 말일. 먼자가 들어갔을 때 전 허가 받기 전에 받았잖아. 전자가 들어갔을 때는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요로 간다.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로 시작해야 돼요. 기억에 안 날 때는 허전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허전할 때도 있어요? 있구나. 원래 공부는 고독한 싸움이에요. 그죠? 예,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진짜 허전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 구정이 지나서 저 배가 좀 나왔어. 0.5인치. 처갓집 가서 그냥 같이 동고동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처갓집은 먹으면 누워. 같이 호흡해야 돼요. 다 누워있는데 나만 걸어다니면 안 되는 거야. 아, 안 갈 수도 없고 계속 누워. 누워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장모 옆에 꼭 누워. 그래 놓고 받아줘야 돼. 막 옆집 할머니 욕하면 같이 거들어줘야 되게 좋아해. 그 사이 중에서도 나를 제일 좋아해요. 지겹지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 자, 3번 봐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어봐요. 5억에 팔았어. 그럼 5억에 신고하지? 근데 손해가 나는 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차손.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해야 돼요. 왜? 우리가 신고를 안 하면 과세권자가 결정하죠? 그럼 나는 5억에 신고했는데 과세권자가 조사해 보니까 그 동네 거래가액이 6억이네? 그 세금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금상 불이익을 당함으로 양도차손이 나더라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알아들었나요? 안 하면 바로 뭐가 붙어버려요? 가산세가 붙어버려요. 오른쪽 표 보자고요. 오른쪽 나왔잖아.
토지 건물 몇 호다? 2호. 언제 양도일이요? 3월 31일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럼 2개월 이내지 말일부터? 그럼 언제까지? 5월 31일. 4월 31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 토지 거래 가고요. 자, 3월 26일이죠? 허가일 4월 26일. 허가 받기 전이다, 후다? 전.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을 받았잖아. 3월 26일. 그럼 언제부터 따진다? 4월 26일 말일부터. 그러니까 어디에 동그라미 쳐? 6월 30일. 자, 그다음 주식은 알 필요 없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자고요. 자, 오른쪽. 이번에는 무슨 신고야? 확정 신고. 오른쪽에 양괄호 1번. 무슨 신고라고? 확정 신고. 자, 해당 과세 기간에 쭉 가면은 언제 두 번째 줄 밑줄 거예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그래서 확정 신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똑같고 여기 보세요. 언제 하는 거야? 올해 팔았으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법정 신고 기한이야. 오늘 팔았죠? 오늘 팔았잖아. 돈 받았잖아. 근데 확정은 내년 가서 하는 거야. 그럼 이에만 있다면 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야. 그래서 양도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예정신고가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없다면 오늘 돈 받았지? 내년 5월달에 가야 돼. 그럼 사람 심리가 돈이 있잖아. 5월달에 내라 그러면 써버리잖아. 그래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므로 미리미리 걷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다? 2년 전에는 선택사항이에요. 예정은. 그래, 이거는 2년 전에 법이 바뀌었어.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뭐다? 예정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안 했다. 안 하면은 뭐가 붙어버려요? 가. 산세가 붙어버려요. 그럼 실무에서 되게 웃겨. 이거 안 했으니까 이거 하면 된대. 그럼 맞는 지문이야. 근데 이거를 안 하는 순간 벌써 가산세 20%가 붙은 상태야. 그죠? 그러니까 세금이 벌써 늘어난 상태라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실무에서는 반드시 뭐다?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넘어가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394쪽 넘겨요. 3번. 가산세 나왔잖아요. 이거 별 3개 붙여요. 별 3개. 자, 칠판 보세요. 신고를 안 하죠. 예정을 안 하든 확정을 안 하든 가산세가 붙어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항상 가산세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하나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개정법이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잘 들어요. 무신고했다. 몇 프로가 붙어? 20. 똑같아. 지방세랑 과소는 10. 부당하게. 부당함은 40이 붙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봐요. 산출세액에서 그러면 틀려. 올해부터는 어디에 붙는다? 납부할 세액에 붙는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세부담을 좀 줄여두겠다 이거지. 감면을 받잖아. 그럼 감면을 받으면 산출세액보다 줄어들잖아요. 산출세액에서. 그래서 국세기본법은 올해 뭐다? 이 용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납부할 세액에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 3개를 붙인 거예요. 기 1번 과소. 일단은 율은 네 번째 줄 100분의 10이잖아. 밑줄 그어요. 10%. 근데 앞대가리 고쳐. 산출세액에 곱하여. 그럼 틀려요. 산출세액을 뭘로 고쳐? 납부할 세액. 이제 개정 프린트는 다음 달 나와요. 알아두고. 자, 그 다음 니은도 고쳐. 부당. 일단은 숫자 40%. 100분의 40에 밑줄 긋고. 그리고 그 위에 산출세액을 다 뭘로 고쳐? 납부할 세액. 다 고쳐야 돼요. 자, 산출세액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넘어갑니다. 무신고. 넘어가요. 무신고. 일단은 숫자 100분의 20. 100분의 20의 밑줄곡 앞대가리 고쳐. 산출세액이 아니라 뭐다? 납부할세액. 자, 부당도, 니은도 똑같죠? 부당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100분의 40. 뭐를 고쳐야 돼? 산출세액이 아니라 납부할세액. 이렇게. 나머지는 필요 없고. 결론, 율만 봤을 때 박스. 과소는 몇 프로? 10. 무는 20. 초과 이런 건 필요 없어. 부당자가 들어가면 40, 40. 자, 그 다음 납부불은 하루하루 따지죠? 1일 하루하루 따져. 만분의 3. 만세. 만세. 만분의 3. 앞에서 다 배우는데 지금 기억 속에 지금 약간 사라진 거예요. 만분의 3. 날짜 계산합니다.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일단은 뭐다? 율. 무하면 네 다리 두 개. 과소는 절반. 부당하지? 부당하면 죽여야 될 거 아니야. 4. 조금 기억나나요? 납부는 하루하루 따지잖아. 1일 만 세. 만원당 3원. 5원 하면 틀려. 만분의 3. 됐죠? 자, 그 다음 예정으로 가든 확정으로 가든 뭐를 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분납 또는 물납할 수 있다. 나와 있나요? 자, 오른쪽에 분할납부 물납 별 3개 붙여. 이거 매년 출제됩니다. 분할납부와 물납. 일단은 숫자에 포인트를 맞춰요. 자, 칠판 보세요. 일단은 기준이 뭐다? 요건이 얼마 넘어갈 때 1000만 원 이상 하면 안 돼요. 초과 1000만 원까지는 분할 납부가 안 돼. 초과 1000만 원만 보면 안 돼. 초과 물납도 똑같아. 그래서 양도세는 500만 원이 있다 없다? 없다. 양도세는 덩어리가 크잖아. 일명 물천지야. 천천히 생각해야 돼. 양도세는 500만 원이 안 나와. 1000만 원 초과. 밑줄 그었어요? 그리고 전부가 아니라 일부. 분납 기간은 몇 개월? 2개월. 2개월에 밑줄 긋고. 됐죠? 거기만 아는 거예요.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 45일이에요, 2개월이에요? 2개월. 자, 그다음 밑으로 내와요. 물납. 자, 물납 나와 있네. 물납 나와 있죠? 자, 물납 요건. 일단은 밑줄 그어요. 얼마야? 1천만 원 초과. 1천만 원 초과잖아요. 찾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용어가 나와. 이 물납은 절대 양도세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틀려. 부득이 할 때 거기 수용에 밑줄 그어. 부동산이 수용당했잖아. 그죠? 원래 양도세는 현찰로 내는 거예요. 현찰 받았으니까. 어떨 때만 물납이 가능하다? 수용됨으로써. 뭘로? 채권. 채권만 받아줘. 그래서 밑에 물납 대상 나와 있죠? 수용당한 거야. 넘겨요. 398. 그래서 첫 번째 줄 밑줄 긋고. 수용됨으로써. 수용됨으로써. 그럼 이제 금전을 받지 않고 뭐를 받은 거야? 채권. 그 채권에 밑줄 거예요.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채권. 두 글자로 채권. 네 글자로 보상채권. 여덟 글자로 공공용지 보상채권. 적지 마세요. 그냥 채권. 부동산이 나오면 틀려요. 여기까지가 기초입니다. 끝. 됐어요? 끝났어 이제. 더 이상 하면 머리 아파서 못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은 따라다니는 부가세가 있어. 자, 6번. 398.
6번 양도소득세의 부가세. 부가세는 원래 없어. 뭐 받았을 때 감면. 밑줄 그어요. 감면. 감면세액의 20%는 뭘로 내야 되는 거야?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됩니다.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양도소득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본세가 100만 원이야. 알아들었죠? 이게 법에 의해서 감면받았다고. 100만 원을 감면받으면 양도세가 없는 거야. 알아들었죠? 근데 없는 대신에 이 중에 몇 프로? 20%. 20%면 얼마야? 20만 원은 뭘로 납부하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라. 그래서 이 부가세는 그냥 농어촌 특별세 하면 안 돼요. 앞대가리에 뭐가 들어가야 맞는 지문이다. 감면. 그냥 20% 하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알아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강의가 끝났네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이제 2월달이 가고 드디어 이제 계절상 봄 3월달이 오잖아요. 그래서 1, 2월달은 세법을 워밍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월달부터는 세법을 정리하면서 강의가 들어간다고요. 이제 프린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3, 4월달에는 뭐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죠? 독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얼렁뚱땅 굳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왜? 5, 6월달 가면 늦어요. 그래서 1, 2월달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3, 4월달 진짜로 뭐냐?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공부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한 가지는 토요일날 제껴버리면 실력이 안 늘어요. 반드시 토요일날은 급한 것 빼고는 도서관으로 가거나 집을 나와서 공부에 올인해야 된다고요. 그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중개사는 나이에 관계없다. 그죠? 학력에 관계없다.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내야 영광의 자격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출발하는 거예요. 자, 주목 집중. 자, 집중해요. 내가 58번에 끝난다고 그랬어요. 자, 세율을 나눌 때는 뭐다? 1호와 2호와 3호로 나눈다. 그럼 2호는 기타 자산이지? 등기할 수 없으니까 언제나 이렇게 간다. 그러나 시험은 1호가 나와. 미등기는 미쳤구나 70이다. 보유기간은 하나 둘 셋이다. 1년 미만은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6에서 38. 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세금을 내려주는 거죠. 1년 미만은 뭐다? 40. 나머지는 뭐다? 6에서 38. 그리고 기타 자산은 등기할 수 없죠. 언제나 6에서 38. 그리고 주식은 하나 둘 셋. 참고사항. 자, 그 다음 양도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예정은 미리미리 하는 거죠. 그럼 이 예정 신고는 1호와 2호로 나눠요. 그럼 1호는 항상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로 가고,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키워드는 뭐다? 허가받기 전에. 허가받기 전에 잔금을 받았죠? 그럼 허가가 나야 거래가 되잖아. 허가일로부터 따진다는 거예요. 항상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요때까지 해야 된다.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그리고 확정신고는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올해 팔았으면 다음에 한다. 안 하면 공통사항이 뭐가 붙는다? 가산세는 이번에 무조건 출제해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올해 개정법이 뭐다? 납부할 세액으로 바뀌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강을 하고 이제 3월 달부터는 새로운 가짐으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저 오늘 집 얘기 거의 안 했죠? 거의 안 하려고 이제. 또 해? 또 안 하면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래 또. 아, 쬐끔쬐끔쬐끔씩만 할게요. 할 얘기 무지하게 많아 지금. 자우지간 우리 열심히 해서 모두 다 합격하자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친하게 지내시고, 그래서 저는 3월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